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온 세상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온 세상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 아멘. 온 누리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 예. 그렇게 붙일까 하다가 온 누리 교회 이름 같아서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 거기에서 하나 더 격상돼서 올라가요. 온 세상이 아니라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 하늘과 궁창,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1절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궁창은 뭐죠? 우리가 시궁창 얘기인데 예, 여기서는 그 궁창이 아니고요. 하늘은 그 캔버스이죠. 오늘 말씀에 대표적으로 태양이 태양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그 태양과 달과 별들을 배경으로 깔아놓은 캔버스, 그게 하늘이고요. 그 하늘을 감싸고 있는 지붕, 그때 당시에 그 신앙인들의 눈으로 볼 때 아, 이분들이 천체를 거의 정확하게 관측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늘이면 하늘이지. 근데 하늘을 이렇게 둥글게 담고 있는 둥근 천장을 생각한 거죠. 예, 그게 대기권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 그 대기권을 궁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시선이 정확하고 날카로워요. 예, 그리고 그 통찰력이 예, 놀랍습니다. 예, 신앙의 언어인 것 같지만 그러나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요. 이사야서는 이 하늘의 주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앙이 있는 이 천체 과학자들이 깜짝 놀래요. 예, 우주를 파악하면서 우주가 하나의 주름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냥 하나의 공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주름이 있다는 건데 성경에 그런 표현을 두고 깜짝 놀랍니다. 하늘과 궁창에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낸다. 예. 즉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창조, 우주의 창조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늘과 궁창이 쫙 펼쳐놓고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낼까요, 여러분? 전시장에 전시물들처럼 이렇게 딱딱 해놓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삼라만상의 그 우주의 그 아름다운 작품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 작품들이 서로서로 이 음성을 발휘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멀티미디어로 예. 그 오늘날의 그 전시에서 말이죠. 옛날같이 이렇게 걸어놓고 붙여놓고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막 레이저 빔을 쏘고 갑자기 막 그 뭐 홀로그램 막 이런 게 막 나타나고 오 난리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얘기를 시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것도 놀라운 표현이잖아요. 하루는 뭘로 구성되죠? 낮과 밤으로. 그러니까 낮은 밤에게 얘기하고 밤은 낮에게 전달하고 그게 맞은데 그게 아니고 탁 건너뛰어요.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합니다. 무슨 지식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주가 되신다. 그는 작가이고 그리고 박물관장이고 그리고 동시에 큐레이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멀티미디어로 그들이 스스로 우리에게 여기에서 저기까지 그의 소리가 언어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가득합니다.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죠? 하나님은 해를 위하여 네, 이제 4절 후반부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궁창과 하늘의 대표적인 작품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태양입니다. 태양. 예. 그래서 태양에 대한 찬미가 4절부터 나오고 있는 거죠. 4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 피조물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쉼 없이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낮은 찬란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빼면 낮이라는 건 뭐겠어요? 그냥 밝기만 하고 무료하고 따갑고 그런 게 낮이겠죠. 밤은요 어둡고 길고 음습하고 두렵고 뭔가 욕망스러운 그게 밤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밤은 무한하고 또 신비스럽고 아름다움과 평화와 정적이 있는 밤은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은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말과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고백이 있는 거예요. 밤에는 슬픔이 깃들어 오겠으나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올 것을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4절부터 태양의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그 다음에 읽을까요?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5절 같이 읽습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6절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예, 정말 멋지게 표현하죠. 예, 5절 다시 펼쳐주세요. 예, 해는 하나님이 이 태양을 위해서 하늘에 캔버스를 깔아놓으셨대요. 태양의 무대로. 예. 그리고 그 태양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습니다. 예. 신랑은 신부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신랑이니까. 아, 우리가 나이 들어도 우리 신랑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신랑이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예.
그냥 낡아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신랑은 진짜 신랑. 예? 예, 턱시도 입으면 때깔나고, 예, 그냥 뭐래도 막, 그죠? 장모님은 그냥 뭐래도, 그냥 시계라도 반지라도, 그건 옛날 얘기예요. 그죠? 미안합니다. 예, 그런 거라도 이렇게 채워주고 끼워주고 싶은, 아, 이제 그 신랑 말이야. 근데 그 신랑은 그때만큼은 참, 총명하고 사랑스럽죠. 예, 아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딱 그때만, 네? 예,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신랑을 왜 태양을 신랑에 비유하냐고요. 예, 뭔가 그때는 사랑스러운 거. 그리고 지를 위해서 있잖아요. 지를 위해서 있지 않고 아내를 위해서 있다고요. 아내를 위해서. 그때만큼은. 보니까 아내들이 그 이 대목에서 눈빛이 약간 이렇게 얇아지는 거, 웃음을 띠니까 공감을 전적으로 표시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나니까 별로 쓸모가 없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 태양은 마치 예, 신랑처럼 하나님을 기뻐한다니까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뭐와 같아요?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용사와 같다는 거예요. 힘이 잘 충전된 용사는요, 예, 뛰고 달리고 그리고 말을 타고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태양은 마치 그와 같대요. 뭔가 미션을 띄고 그래서 동쪽 지평선에서 서쪽 지평선까지 종일 움직이면서 달과 별들을 밀어내고 그리고 세상에 빛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과 미션을, 같은 말이죠. 사명과 미션을. 이것을 너무나 너무나 기쁘게 잘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이 태양을 그냥 신으로 모셔버렸어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예. 말도 없고 말씀도 없으나 전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에서는 태양을 만신전에서 예, 수많은 신들 중에서 급이 제일 높은 신으로 놓았습니다.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가 시편 19편에는 설 자리가 없어요. 태양은 자기 혼자 있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에요. 그 신랑은 태양은 신랑과 같고 용사와 같아서 기쁘게 기쁘게 신방에 들고 동쪽 지평선과 서쪽 지평선 사이를 왕래하는 거예요.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이야기를? 바로 그 다음 말씀 때문이죠. 7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러나 태양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만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런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햇볕을 주는 바로 그 태양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태양으로 인해서 그러죠? 비타민 D도 공급받고 그리고 생명현상도 생명의 광합성도 일어나고 모든 게 우리의 태양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지탱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만큼은 어림도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물질로 만들어지고 창조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된다 그 말씀을 시편 19편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과 말씀 안에 담겨진 그 태양보다도 더한 그 영광을 생각하면 태양 자체는 말이죠.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그냥 멍청할 정도라고요. 신방에 들어가는 신랑과 같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과 그 태양이신 말씀에 비하면 그 햇빛은 아주 멍청하기 그지가 없다고요. 욕하려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제비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대우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보배를 대우하지 못하고
새겨지고 만들어지고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겨 있으면 우리 그만큼 격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실크로드 선교 예. 그 보드 멤버들 목사님들하고 이번에 레스보스 난민 화제와 또 그 다음 이야기를 나누면서 독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렇게 얘기했더니 강박래 목사님이 전에 실크로드 프롬 때 오셨던 목사님이 독일은 국격이 다르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처음으로 독일이 월드컵에서 우승해도 저는 별로 자부심을 못 느꼈는데 처음으로 제가 자부심을 느꼈어요. 네. 독일 영주권 가지고 사는 디아스포라 목사로서 자부심을 느꼈어요. 독일이 국격이 다르다. 격이 다르다 그런 거예요. 격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격이 달라요. 격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박물관에 가가지고 고흐의 오리지널 작품을 눈앞에서 봤다 막 가슴이 뛰고 굉장히 감격했다는 사람이 있는데 해바라기 그거 뭐 천에다가 좀 그려놓은 거 가지고 그렇게 가슴이 뛰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런 것으로는 값을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왜냐하면 말씀은 태양은 꽃을 살아나게 하는 힘이 있지만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어떻다고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예. 주님의 말씀은 정결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그 안에는 빛이 있는 거예요. 예. 달이 떠오르고 별들이 반짝이면 이제 빛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빛은 말씀을 찾는 이들에게 언제나 비추고 있어서 순례자의 고단한 길에 꺼지지 않는 빛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그 빛은요, 길이 없을 때, 길이 없고 보이지가 않고 절망스러운 순간에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을 안고 사막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에게 임해서 눈을 밝혀주시죠. 그래서 우물을 보게 하십니다. 부엘 라헤로이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발람의 눈을 열어주셔서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천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엘리사는 적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을 때 그의 종 게하시가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기도해서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하죠. 게하시가 눈을 떠서 보니까 적이 둘러싸고 있을 뿐 아니라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참된 지식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예언과 지혜의 말씀,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면. 당연히 부대 효과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형이상학을 꿰뚫으면 그 다음에 실질적인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맞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공부하고 진리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되면요. 뭐를 하든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부모님들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고요. 한 가지 잘하는 저놈이 열 가지를 잘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여는 사람은 열 가지를 잘하게 될 줄로 믿어요. 예, 돈을 벌고 그리고 일을 잘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이 열린 이들은 돈도 잘 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가치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말씀의 가치는 순수한 금보다 더 가치가 높습니다. 예, 금의 장점은 뭐예요? 가치죠. 우리가 변함없는 가치로 서로 약속해 놓은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금의 가치보다 말씀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다. 예. 금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혼란이 오겠죠. 그러나 말씀의 가치는 정금의 가치보다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맛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 금과 정금과 송이꿀의 공통점은 뭘까요? 아, 이거 중요한 퀴즈야. 뭐예요? 공통점. 딱 떠오르는 거. 하얗습니까? 생각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저거 눈을 다 피해요. 왜? 어? 김인숙 집사님. 공통점이 뭐예요? 2층에서 2층에. 2층이 방청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세요. 예? 금과 꿀의 공통점이 뭐예요? 아, 안타깝네. 모르세요? 설마 서정현 집사님도 몰라? 뭐예요? 예? 색깔. 무슨 색깔? 노란색. 오, 박수 좀 쳐주세요. 아, 그게 어렵니? 예, 노란색, 그죠? 예, 골드. 에, 금을 통한 가치. 그 가치는 뭐예요? 객관성이잖아요. 그죠? 금 가지고 있으면 소말리아 해적에게 잡혀가도 살아나요. 그죠? 예, 금 주면 되는 거야, 금 주면. 해적한테 잡혀가도 금 주면 되고요. 그리고 예, 우리가 IMF 왔을 때도 금을 모으니까 아,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금의 가치라는 것은 객관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꿀은요, 맛있는 거죠. 그건 신미성이에요, 신미성. 정말 달다, 달콤하다, 달달하다. 아, 즐겁다, 행복하다. 그런 것에 극대화된 표현이 바로 이 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 기준이 되는 가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격이 높은 고급진 우리들의 생명과 삶의 행복과 즐거움과 아름다움의 가치를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렇게 믿으시나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다윗의 시편은 하늘의 찬양으로 시작하지만 하늘과 궁창이 오케스트라처럼 찬양하는 그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뭐라고요? 인간이 무엇입니까? 시편 8편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소우주라고 얘기했죠. 태양은 하늘에 걸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혼, 이 생명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양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의의 태양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통해서 달과 별과 해를 통해서 말하게 하지 아니하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말해야 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입술로, 죄를 짓는 입술로 삼지 아니하고 죄는 토해버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는 내가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께 내 입의 말과 내 가슴에 내 심장에 이 받은 은혜의 의거리진 묵상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멋진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의 작품, 최고의 음악, 최고의 그림, 그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세상이 알아주는 명장 또 알아주는 굉장히 뛰어나고 놀라운 작품성을 가진 그게 뛰어난 작품이 아닙니다. 작품이라는 것은요,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작품이 아니죠. 봐주는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어떤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유명한 작품을 연주했어요. 근데 그걸 가서 봤는데 전공자들이 와가지고 야, 기가 막히다 하고 있는데 나는 가가지고 너무나 졸려, 참을 수 없는 졸음이 한 개도 모르겠어요. 그죠? 네. 그럼 그게 뛰어난 작품이에요? 아니죠. 예. 제가 뛰어난 작품을 지금 멸시하려고 내가 이런 모독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예. 뛰어난 작품이란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기억이 된 거죠. 제가 가장 좋은 찬양이 뭘까? 가장 좋은 음악이 뭘까? 찬양이죠. 그런데 그 찬양이 제가 처음에 이제 청소년이 되면서 교회 계속 다녔지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그 우리 어릴 때는 예수님 사진 누가 사진사가 찍어가지고 눈에 이 눈자국을 찍었는데 거기 예수님 얼굴이 나타났다. 그거 아시죠? 그 처음에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참 보다 보니까 오! 예수님 얼굴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는 또 순수하니까 예수님 얼굴 본 기념으로 철야하고 그리고 또 그걸 보니까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내 믿음이 좋아서 주님이 보게 해주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눈물이 나고 감격하고 그 시절에 찬양을 배우게 되었는데 그때 찬양이 제 안에 지금도 최고의 작품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비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예, 그 찬양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밤마다 기다리신다. 그런 찬양들이 이 가슴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최고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작품이란 여러분 비싼 그림이나 어떤 유명세를 얻은 작가의 작품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기억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새겨져 있는 거. 하나님은 최고의 작품을 여러분 안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을 새겨 넣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으로 갈채를 받고 영광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인생 최고의 기억을 주시고 그 작품을 우리 안에 새겨놓으신 하나님 앞에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으로 주님 앞에 피드백하고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내 백성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나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그들을 지었노라.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를 우리의 가슴 속에 심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고 변두리고 우리는 마지나란 인생이라고요? 아니요. 죄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죄가. 우리의 입술에서는 쓴 고백이나 나오고 너는 따라지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얘기하는 것은 죄의 주장이죠. 하나님이여 이 죄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나의 작은 입술과 내 작은 가슴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작품을 드러내겠습니다. 나의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일생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멋진 하나님의 작품이요 악기요 연주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